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지금 또 리플에 관한 호재 기사가 떠서 제가 이렇게 짧게 비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ICO 규제 논의를 위해 미 하이원 의원에게 초대된 리플 나스닥 ICE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하이오주의 워렌 데이비스 하원 의원은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ICO 규제 논의를 위해 암호화폐 분야의 거물들을 초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초대된 사람들은 나스닥,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크라켄은 거래소죠. 리플, 하버, CME 그룹, 서클, 코인센트라, 유니언스, 스퀘어 벤처 등등이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는 9월 25일, SEC가 다음 ETF 발표를 9월 30일 날 하죠. 그에 5일 앞서서 이제 이 회를 갖게 될 것인데, 제가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리플이라고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사람 사는 것은 다 어디든 똑같습니다. 정치인들의 힘이 크고 모든 것이 이해관계 그리고 인맥 관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한국에처럼 그렇게 대놓고 하진 않죠. 근데 뒤에서 부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정보를 주고받고 자신들의 이익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ETF 두 번째 거절당한 이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이거를 그 디지털 에셋 인베스터라는 다른 유튜버에게 들은 이야기로 하고 제가 공감이 돼서 이렇게 그 공유를 하자면,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연줄이 없어요. 윗선에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연기도 아니고 계속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 거부함으로서 에서 오는 파급력을 윗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 연줄이 정말 크게 이제 적용을 하고, 미국에서도 제가 사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에서 평가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영향력이 있는 것은 확실하죠. 이제 스웰 이제 발표자로 나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빌 클린턴이나 힐러리 클린턴 대선 주자였던 만큼 아직도 영향력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전 대통령 대선 주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고 이 정치권과 리플의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위에서 밀어주기 시작하겠죠. 위에서 밀어주면 정말 정말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을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특히나 리플은 규제에 가장 강한 코인이죠. 규제에 가장 강한 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바란다라고도 하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회사이기 때문에 XRP가. 그래서 정말 이 앞으로 윗선과의 연결,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받고요, 리플사가 얼마나 크게 발전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주목한 것 중에 하나는, 더군다나 데이비슨 의원은 회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SEC와 공유해왔다고 정했습니다. SEC, 지금 증권 문제로 리플이 말려들어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예상을 하기에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것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은, 절대로 증권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곧 개장하게 될 미국의 다른 거래소죠. 샌프란시스코 그 코인베이스랑 거의 같은 거리에 있는 회사 DCEX에서 역시 리플을 기축으로 통화로 이제 거래소를 오픈할 텐데, DCEX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SEC도 있습니다. SEC가 그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줬어요. 너희 리플을 기축으로 해서 거래소를 운영하라는 허락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해줘놓고 이것은 증권이다라고 말해버리면 완전히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SEC에서 내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고, 이제 이 결과를 발표했을 때 파급력을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관해서 이제 리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근거 있는 뇌피셜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왜 계속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리플사에서 나온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기사가 뜨고 있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내용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인정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XRP 커런시는 앞으로 미래에 혁명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금융 거래에 관해서 말이죠. 그래서 리플의 계속되는 호재, 과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저는 나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먹었고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 둘 중에 하나랑 계약을 하게 된다면 리플은 더 이상 막을 자가 없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스텔라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리플이 많이 앞서가는 모양새죠. 그런데 이러한 호재들이 일일이 가격에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리플의 그러한 발전보다 코인 가격에 이제 관심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회사가 커지면은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XRP도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